4살 아이들 90%가 갖게 되는 능력.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10년 넘게 아동들의 거짓말을 연구해온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3세에서 7세 아동 2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험은 간단한 게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등 뒤엔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만 듣고 어떤 장난감인지 맞춰야 하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쯤 연구자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들에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세 아이들 88%, 7세 아이들 68%가 뒤를 돌아서 장난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연구자는 실험실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테스트했습니다. 우선 책을 읽어준 뒤 아이들에게 혹시 장난감을 확인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거짓말을 하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담은 피노키오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 그리고 거짓말을 고백한 뒤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는 조지 워싱턴과 체리나무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정직한 대답을 유도했을까요? 거짓말과는 아무 상관없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3분의 1만이 뒤를 돌아보았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피노키오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좀 나았을까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분의 1만이 정직하게 대답을 했죠. 3분의 2는 이야기의 내용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반면 거짓말을 고백한 뒤 칭찬을 받는다는 조지 워싱턴과 체리나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절반 넘게 정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도덕적 교훈이 담긴 이야기보다 거짓말을 고백하면 칭찬을 받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이들을 정직하게 만드는 데 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식을 하는 아이에겐 어떤 얘기를 들려주면 좋을까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내용을 담은 동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는 순간 아이들은 그 음식이 맛이 없을 거란 편견을 갖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당근이 등장하는 책이라도 건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책을 읽어주는 게 당근을 먹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군요. 복잡할 것만 같은 아이들의 세계. 그러나 어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것 뿐이니까요. 한때 아이였던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